크리스마스 장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을 만드는 재료는 360 두 개가 필요합니다. 360은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둥지만큼 불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불어서 플리스로 묶어주는데요. 바람은 빼지 않고 바로 묶어도 됩니다. 우선 하나에서 먼저 세 개의 방울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방울은 약 7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또 4cm 방울을 또 만들어줍니다. 네, 만든 방울은 꼬지도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다시 7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반대쪽 풍선에서는 4cm 방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7cm 방울과 함께 잠궈줍니다. 지금처럼 만든 모양을 반복해서 만들 건데요. 이때 길이를 두 개의 풍선 중에 긴 쪽 풍선으로 이 세 방울을 만들고 짧은 쪽 풍선으로 안쪽 작은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두 세트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세 세트를 더 만들어줍니다. 네 세트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세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cm 방울을 만들고 그 꼬임 자리에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바른 가닥에서 먼저 7cm 방울을 하나 만들고 4cm 꼬주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7cm 방울을 만들어서 가닥이 있는 쪽에 잠가주면 됩니다. 별의 형태는 완성이 됐고요.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5cm 정도의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 건너 비어있는 자리 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뒷면으로 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닥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궈줍니다. 3.5cm 방울을 만들어서 골 사이, 안쪽 골 사이로 걸쳐주면 됩니다.
다시 뒷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꼬임이 있는 자리를 걸쳐서 반대편 별 골 사이로 또 들어갑니다. 3.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반대편 볼 사이로 걸쳐줍니다. 다음 과정은 뒷면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으로 왔던 가닥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서 가운데 가닥에 연결해줍니다. 지금처럼 끝에 바람 공간이 남지 않았을 때는 바람을 살짝 빼서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바람을 좀 빼서 약 5, 6cm 정도 방울로 당겨서 매듭 지었습니다. 이 길에서 3.5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가닥이 있는 자리에 잠궈줍니다. 작은 방울은 안쪽으로 위치를 숨겨줍니다. 네, 안에 선에서 보면 빈자리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 빈자리를 걸쳐서 뒷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5cm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골로 걸쳐줍니다. 지금 걸쳐진 모습이고요. 뒷면으로 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에서도 마지막으로 빈 자리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 선을 채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남아있는 길이가 대략 5cm 정도 방울이 되도록 바람을 빼서 매듭 지어줍니다. 3.5cm 방울을 만들고 남은 작은 방울을 가운데 꼬임 자리에 걸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별의 형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선을 추가해서 메꿔진 별 형태로 완성했습니다.